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리지기의 리니입니다. 몽마르트 랜선 투어 4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프랑스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프랑스 전통 음식이 뭐냐는 것인데요. 프랑스 전통 음식 중에는 달팽이 요리인 에스카르고나 거위의 간으로 만드는 푸아그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 가정에서 이런 음식은 연말에 한두 번 정도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입니다. 제 프랑스 친구들도 저희 집에서 에스카르고를 처음 먹어본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파리의 관광지 식당의 메뉴도 프랑스 전통 음식보다는 이탈리아 음식이나 스테이크 등이 많아서 프랑스의 전통 음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침 이곳에 프랑스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전통 음식인 갤레트를 파는 곳입니다. 갤레트는 메밀로 만든 전병에 다양한 야채와 햄, 치즈 등을 올려서 먹는 음식인데요. 한국의 부침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풍차가 있는 저 집이 이 갤레트로 유명한 집입니다. 식당 이름은 Moulin de la Galette인데요. Moulin은 풍차를 말하고 Galette는 방금 말씀드린 음식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당을 보는 것은 단지 음식이 유명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 풍차가 보이시죠? 예전에 몽마르트에는 23개의 풍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면서 풍차를 증기기관이 대체하며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은 이 풍차를 그냥 없애는 것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체하지 않고 이곳에 식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식당 이름을 Moulin de la Galette라고 불렀습니다. 즉, 갈레트의 풍차라는 뜻인 것이죠. 이 식당 안의 모습을 작품으로 남긴 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식당이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아까 몽마르트 박물관에서 설명해드린 르누아르가 바로 이곳에서 Moulin de la Galette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화실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약 5분 정도의 거리인데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화실과 이곳을 오가며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역시 매우 좁은 길로 가야겠네요. 파리 중심에는 이런 좁은 길이 많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 3세가 시위가 일어날 때 제압을 쉽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길을 넓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설명하자면 길을 넓게 만들어 대포를 설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몽마르트는 재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길이 많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지금까지 몽마르트에서 본 건물 가운데 가장 좋아 보이실 것입니다. 프랑스는 건물을 크게 메송과 아파트로 구별합니다. 파리의 대다수의 집이 우리의 연립주택 같은 아파트이고 이런 단독주택을 메송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달리 아파트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파리의 아파트는 보통 좁고 층간소음도 심하고 방음이 잘 안 돼 있어서 옆집 소리가 매우 잘 들립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정원까지 갖춘 메송을 선호하는 것이죠. 이 건물은 메송이면서 정원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살았던 사람은 바로 3편에서 보신 가수 달리다입니다. 달리다가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에는 무명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싼 몽마르트에 머물렀지만 세계적인 가수로 성공한 다음에도 몽마르트를 좋아해서 이렇게 멋진 저택을 짓고 호화스럽게 생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국 이 집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인기와 부는 참다운 행복을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몽마르트를 투어하면서 이 지역이 지금도 집세가 싼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파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 자체의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무작정 싸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요.
파리의 구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파리는 1구에서 20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파리 중심에서 달팽이 모양으로 1구로부터 시작하여 돌아가면서 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곳은 1구이고 몽마르트는 18구에 있습니다. 파리 1구에서 8구는 파리의 중심 지역이라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파리 중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집값이 좀 더 싸질 수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 100년 된 건물부터 몇십 년 된 건물도 있죠. 7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는 마음대로 수리할 수 없으나 실내 인테리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는 공임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다 보니 수리를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집들은 비교적 가격이 쌀 수 있습니다. 집의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월세는 보통 10평 정도 되는 집이 평균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파리에서 집을 구입하는 가격은 10평 기준으로 보통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월세와 집의 매매가는 지역과 건물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은 마또 라부아라는 집인데요. 번역하면 세탁선, 즉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빨래터라는 단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강가에 빨래를 위해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었는데 정식으로 만든 다리가 아니다 보니 지나갈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세탁선처럼 소리가 나서 마또 라부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 역시 많은 화가들이 모여 작품 활동을 한 곳인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이곳에서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건물은 소실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겉모습만 복원해 놓았습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에 옆에 있는 철 조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리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파리 곳곳에서 이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왈라스 분수입니다. 이름이 독특하죠? 1871년부터 파리에 설치된 식수대인데요. 이걸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왈라스 분수라고 불렀습니다. 설명이 좀 긴데요. 오늘의 마지막 장소 역시 여기서 멀기 때문에 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이 많이 시끄럽고 음악 소리가 들리죠? 저쪽에서 누군가가 버스킹을 하는 것 같네요. 날씨가 좋으니 햇살 좋은 곳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가면서 조금 전에 본 왈라스 분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70년에서 1871년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사크레쿠어 성당을 설명할 때 1870년에서 71년 사이에 있었던 보불 전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프랑스는 보불 전쟁에서 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파리 곳곳에 전쟁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가운데 수도시설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힘들어졌고 물값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인 물도 구하기 힘들어졌죠. 물이 오염되면 병에도 잘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영국인 리처드 왈라스가 누구나 식수를 편하게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기증한 것이 왈라스 분수입니다. 첫 번째 왈라스 분수는 1872년 파리 북쪽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시민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으면서 왈라스는 50여 개의 분수를 추가로 만들어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시가 계속 추가하여 현재 파리에는 100여 개의 왈라스 분수가 있다고 합니다. 왈라스 분수는 조금 전에 보신 형태도 있지만 벽에 붙어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증한다고 대충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네 명의 여인이 기둥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 신전에 즐겨 사용되었던 키리아드 기둥 방식입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네 명의 여인은 La simplicité, la bonté, la sobriété et la charité로 단순함, 친절, 검소, 자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도 나폴레옹 3세의 제안에 따라 파리 어느 곳과도 잘 어울리는 초록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는 두 개의 다른 색의 왈라스 분수도 있는데요. 차이나타운이 있는 파리 13구에는 빨간색, 프랑스 국립도서관 근처에는 핑크색의 왈라스 분수가 있습니다. 한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분수이지만 지금은 파리를 대표하는 분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식수를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파리에서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 같은 질문을 프랑스 어학원 선생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여기는 아마존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파리 시민은 수돗물을 그냥 마십니다. 저도 그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물로 음식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여기에서 수돗물을 마시고 탈이 나신 분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익숙한 정수기가 여기는 많이 없습니다. 요즘 에어앤비로 프랑스 가정집을 숙소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고급스러운 숙소에 가보셔도 정수기는 찾기 힘드실 것입니다. 대신 한국 물에 비해 석회가 많기 때문에 석회를 제거하고 특유의 수돗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브리타 정수기는 많이 사용합니다. 석회만 제거하면 되니까 단순한 필터만 사용하는 브리타 정수기를 보통 사용하는데 이것도 없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마셔도 문제가 없지만 물맛이나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생수를 사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을 미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Le Mur de Je t'aime, 즉 사랑해 벽인데요. 왜 이런 이름을 사용했는지 궁금하시죠? 1980년에 프레데릭 마홍이라는 예술가는 세계여행을 하면서 가능한 많은 언어로 사랑해라는 문구를 모으려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박물관과 도서관을 다니며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는 전 세계 각국의 대사관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대사관들에 직접 찾아가 사랑해를 그 나라 언어로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클레르 키토라는 여자를 만나는데요. 이 여자는 파리 동양미술학교에서 동양화와 중국 서체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키토의 도움으로 2000년에 바로 이 사랑해 벽을 완성했습니다. 이곳에는 사랑해라는 말이 300개 이상의 언어로 1000개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크기는 약 40평방미터입니다. 사랑해라는 단어를 A4용지에 받아왔기 때문에 타일의 크기 역시 A4용지 크기로 511개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으신가요? 이곳에 그분을 데려오면 그 순간 1000번의 사랑해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파리로 신혼여행을 오신다면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어로 사랑한다는 말이 3개 있는데요. 모두 찾으실 수 있었나요? 여기 있는 빨간색은 하트를 나누어 놓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소매치기가 정말 많이 오는 곳입니다. 한국 분들이 오셨을 때 사진을 찍기 위해 가방을 바닥에 놓으실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그 가방을 소매치기가 들고 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이드인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다시 가방을 제자리에 놓고 시치미를 뚝 대면서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갈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때까지 앉아있는 것이죠. 그런 이곳에서는 가방을 잠시라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 등 소지품들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파리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도 가방이나 핸드폰 등 소지품은 꼭 무릎 위에 안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몽마르트 투어를 마치는 곳인 아베스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햇살 좋은 곳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네요. 이 지하철역 입구가 멋지지 않나요? 1900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르누보 양식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아르누보 양식은 자연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 아름답고 매우 친근한 느낌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역이 다른 형태로 많이 바뀌었고요. 원본은 이곳과 뽕드 도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스역은 파리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시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정말 깊이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깊이 내려가야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4부로 된 몽마르트의 긴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리지기의 리니와 함께하는 몽마르트 여행이 즐거우셨나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여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Thank you.